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은 덤벨과 바벨 중 무엇이 근성장에 더 유리한지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성장의 극대화를 위해선 덤벨과 바벨을 사용한 프리웨이트 종목들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헬창분들은 그냥 둘 다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영상을 만드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냥 둘 다 하면 되는데. 하지만 덤벨과 바벨의 장단점을 알고 어떤 게 자신에게 있어 근성장에 더 유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분명 운동 루틴의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의 메타분석 자료에 의하면 근성장을 발생시키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기계적 장력과 대사 스트레스, 그리고 근육의 미세 손상이라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메타분석을 진행한 연구원들은 고중량 복합관절 운동을 사용하는 것이 기계적 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바벨과 덤벨을 비교했을 때 바벨의 경우 덤벨에 비해서 신체 안정성 요구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중량을 다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가슴 운동 진행 시 덤벨을 사용할 때보다 바벨을 사용할 때 약 20%가량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수 있었고, 2013년에 한 연구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어깨 운동 진행 시 덤벨을 사용할 때보다 바벨을 사용할 때 약 10%가량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에 대해서 덤벨로 고중량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덤벨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덤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긴 가동 범위의 사용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중량을 들어올리는 과정이 바벨에 비해 부상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에너지 소모와 더 많은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이 덤벨보다 기계적 장력을 극대화해 있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의 한 자료에 의하면 머신과 바벨, 그리고 덤벨을 사용한 벤치프레스를 진행하였을 때 가슴 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었지만 덤벨이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였고 바벨이 가장 낮은 활성화를 보였다고 알려줍니다. 그에 대해서 2013년 한 연구에서는 어깨 운동 진행 시 덤벨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삼각근의 활성화에 더 유리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덤벨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좌우 비대칭의 예방과 완화에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헬스장을 다니면서 40kg, 50kg 덤벨이 가볍게 느껴지는 헬창 분들의 경우 바벨 벤치프레스를 활용하여 기계적 장력을 극대화시켜주고, 좌우 비대칭이 심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덤벨의 비중을 보다 많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웨이트 사용 시 올바른 자세와 자극을 잡기가 어려운 초보자분들의 경우 덤벨과 바벨을 사용한 자세 연습은 충분히 하되, 머신 종목을 메인 고중량으로 가져가는 것도 부상 예방과 운동의 효율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머신과 바벨, 그리고 덤벨의 비중을 밸런스 있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마이프로틴에서 골든 슈퍼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70% 할인과 더불어 라니 할인 코드 입력 시 추가 38%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한정판 골든 웨이프로틴 제품에서 황금 스쿱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1년치 단백질 보충제 구매를 위한 마이프로틴 적립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한정판 제품들도 출시된다고 하니 보충제를 비롯한 헬스용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